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빅터 차의 2012년 책 The Impossible State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약 20년 전에 강력한 소련과 여타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이 수수께끼의 아시아 국가는 계속 버티고 있다. 이 체제는 기근, 전지구적 경제제재, 붕괴된 경제, 그리고 세계로부터의 거의 완전한 고립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탱되고 있다. 빅터 차의 이 책이 나온 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수수께끼의 아시아 국가는 우리가 쉽게 답을 아는 곳, 바로 북한입니다. 빅터 차는 북한의 이 같은 버티기가 가능했던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북한의 현 체제 존속은 책의 제목에서 보듯 불가능하다고 단언합니다. 빅터 차의 말처럼 북한의 현 체제가 지속 불가능하다면 북한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키엡은 그 해답을 CLMV 국가에서 구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 국가들의 체제 전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치적으로 다당제를, 경제적으로 시장 원리를 도입하면서 정치와 경제 모두 체제 전환을 이룬 독립업신 모델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산당 독재 또는 집단 지도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쪽은 시장 원리를 도입한 동아시아식 모델입니다.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입니다. 이 동남아 국가들, 즉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이른바 CLMV 국가들은 중국과 유사한 체제전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국가자본주의식 체제전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독재국가인 북한이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등 대내 환경을 두루두루 감안하면 CLMV 국가식 체제전환은 북한이 참조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경제 성장이 필요해서입니다. 실제로 체제 전환을 한 이후 CLMV 국가들은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미얀마를 제외한 모든 CLMV 국가들이 1990년 이후 매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연구진의 분석 결과 체제 전환과 경제 성장 간에는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체제전환국은 모두 수출 중심의 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전환을 추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체제전환 정도와 경제 성과의 크기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키엡은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 정도를 계량화한 EBRD의 체제전환 지수에 중국 모델을 결합해 새로운 체제전환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CLMV 국가의 체제전환 성과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순으로 높은 데 반해 1인당 GDP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LMV 4개의 국가 중 체제전환과 경제성장을 같이 이룬 국가로 베트남과 라오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국가로는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체제전환 이후 도드라진 경제성장을 보인 두 국가, 베트남, 라오스를 살펴보면 정치체제 안정,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두 국가의 체제전환이 가시적 경제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20에서 25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반면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체제전환 정도에 비해 경제성과가 더딘 국가인데요. 미얀마의 경우 최근의 유엔 사태에서 보듯 군부 독재 및 소수민족 문제 등으로 내정 불안과 그로 인한 대미관계 개선이 지연되면서 경제가 부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계속된 내정 불안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CLMV 국가 사례를 북한에 적용해보면 우선 북한의 체제 전환을 위해선 먼저 내정 안정 그리고 대미 관계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나 캄보디아의 사례에서 보듯 북한 역시 정치 환경이 불안정하거나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실패할 경우 수출 증진이나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경제 성장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CLMV 국가처럼 북한 역시 수출, 외국인 투자 주도형 체제 전환을 시도할 경우 외국인 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초기 환경 조성에만 최소 5에서 10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삼성 같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선 북한의 WTO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WTO 회원국이 되어야만 국제 가치사슬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WTO 가입은 통상 10년의 협상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개혁개방이 실질적 경제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베트남, 라오스 사례처럼 최소 20에서 25년가량의 긴 시간이 필요하며 대내 불안정과 대미 관계 개선이 더딜 경우에는 그 시기는 더욱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